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바키즈 6. 삭풍. 평온한 나날이 근 한 달이나 이어졌다. 방학이라서 도서관은 매일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열람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예린이와 성악이도 거의 매일 도서관을 들락거렸다. 나도 좋았다.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또한 점심을 먹고 나서 등나무 그늘에 앉아 아이들이 서로 나와 얘기를 하려고 경쟁이라도 하듯 입을 놀려대는 모습에 행복하기도 했다. 커다란 목련나무 잎사귀 속에서 매미가 울면 한껏 팔을 벌린 느티나무에서도 짝인 듯 또 하나의 매미가 울었다. 일에 익숙해지면 여유가 생기는가. 나는 퇴근을 도장으로 하여 한 시간 동안 땀을 흘렸다. 내가 다시 도장을 찾게 된 걸 관상은 좋아했다. 연인은 강준호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호신술을 배워야겠다며 그 다음 날로 등록해 나보다 더 신이 나 있었다. 나는 내 몸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다. 내 몸이 관상을 요구하면 그와 만났고 강준호를 요구하면 그에 따랐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느낌은 달랐다. 관상은 언제나 친절하게 내 몸을 맞이했고 강준호는 당당하게 맞이했다. 관상과는 사안이 좋았고 강준호는 호텔을 순례했다. 내 몸은 행복했다. 그들이 요구할 때 내키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 도서관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책을 읽었다. 문학이론서와 읽지 않은 시와 소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향수기처럼 내 얘기를 쓸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 일기 수준을 넘어선 작품을 쓰고 싶었으니 그래서 내년쯤엔 예술대학원에 들어가 창작을 공부하고픈 마음도 생겼다. 향숙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화가 왔다. 그 기도원은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정신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그동안 목사가 농락한 여성은 13명이었다고 하고 새우같이 생긴 총무과장까지도 7명이나 농락했다는 것이다. 총무과장이 농락한 여성은 목사가 먼저 건드렸다니 그들은 즉 삼촌과 조카는 속된 말로 구멍동서 시간이었다. 아무리 민주사회가 되었다고 떠들어 본들 독버섯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는 있었던 것이다. 목사가 내게 마시기를 권했던 차에는 향수기와 마찬가지로 환각제가 들어있어 목사의 폐륜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했다. 해수기가 삐그덕거리고 있었다. 나도 바람을 피우니 너도 바람을 피울 거라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던 해숙의 남편이 미행시킨 끈앞풀에 의해 그녀와 사진작가의 정사 장면이 적나라하게 디지털 카메라에 찍혀버린 것이다. 그날은 대둔산을 갔다고 한다. 대둔산은 웅장하진 않으나 작은 설악을 연상시킬 정도로 계곡과 바위가 기기묘묘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다. 서울에서 당일 코스로도 벅차지 않은 거리였다. 둘은 한동안 사진작가의 해외 촬영으로 같이 산행을 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함께 가게 되어 기분이 들떠 있었다. 산행을 시작하여 전망대를 지내고 구름다리를 지나는데 그 흔들림이 너무 짜릿했다. 이심전심이랄까 눈빛만으로도 둘은 통했다. 사진작가는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호젓한 미래 장소를 알고 있었다. 일행과 떨어져 둘은 계곡을 건너고 능선을 넘었다. 한참 만에 바위가 남자의 손가락을 닮은 곳, 수백 년 된 느티나무 뿌리가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은 곳에 이르렀다. 여느 남녀가 보더라도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야릇한 장소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져 칙칙했다. 미라부리가 휘파람으로 그들을 반겼다. 사진작가는 몇 년 전에 이곳을 발견하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성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음가양이 만나게 되는가라는 뜻에서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붙였다고 했다. 둘은 올라오느라고 땀에 흠뻑 젖었다. 아무도 없었다. 둘은 옷을 홀딱 벗어버렸다. 숲의 그늘에 산들바람이 불었다. 그들에겐 에덴이었다. 마음껏 즐겼다. 바위를 등 뒤에 두고서도 느티나무 아래에서도 정념을 불태웠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남편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보여준 것이다. 해숙은 독이 올랐다. 남편은 이미 자신과 헤어질 요량으로 미행시키고 촬영한 것이라 그녀는 믿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당장 집을 나와버렸다.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러나 한마디는 필요했다. 내 마음대로 해.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남편의 수많은 바람의 사연을 일일이 들이대며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당장 헤어진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었다. 집을 얻을 때까지 동생 집에 머물기로 했다. 혜숙의 남편은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처음에는 혜숙이가 난리를 쳐대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혜숙의 맞불이었던 것. 앞으로 혜숙이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이혼은 불을 보듯 뻔했다. 혜숙은 그랬다. 언젠가는 찢어지리라 예상은 했어. 너보다 늦어진 것뿐이야.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서 용난이 끝내 미쳐버리는 장면을 퇴근도 잊고 보다가 아이들이 와서 집에 데려다주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두고 차문을 열고 나와 열쇠를 잠그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남편이었다. 정확히는 옛 남편. 웬일이세요? 그냥이 어딨어요? 그는 언제나 말숙한 양복 차림이었다. 식사나 하려고. 남편은 개면쩍게 웃었다. 법원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나는 망설였다. 무슨 꿍꿍이 속인가 하고. 특별히 나하고 식사할 이유라도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하고 싶어서 왔다니까. 그럼 가요. 차는요? 남편이 한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차문은 열려 있었다. 뒷자리에 탈까 하다가 더 이상할 것 같다. 앞자리에 탔다. 여기까지 오는 건 상관없지만 집에 들어오는 건 사양하겠어요. 오직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애들뿐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쉬었다. 저 한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탄식인가? 조금 있으면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대표이사 사장이 될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골치를 썩이게 한 나를 원망하는 한숨인가? 그는 말없이 전방만을 응시하며 가고 있었다. 나의 느낌인지 조금은 거칠해 보였다. 차는 신월동을 넘어 부천으로 가는 경계에서 산비탈에 있는 송갓집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차가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젊은 사내가 뛰쳐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최 이사님. 아는 집이 분명했다. 남편은 그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아담한 2층에다 정원 곳곳에 오두막 같은 별채가 여러 개 있었다. 정원에는 공들여 가꾼 향나무와 백일홍, 자귀나무 다박솔, 해송 조선솔, 벚나무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무로 빽빽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깜짝 반기며 뛰어나온다. 50원 넘었을 것 같았다.
몸매도 얼굴도 두툼한데 목소리만은 날씬했다. 아이고 최 이사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연락도 안 주시고 귀한 걸음을 하셨어요? 여전하시죠? 어디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집사람이란다. 그렇다고 이젠 아니라고 나설 수도 없다. 어머,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정말 최 이사님과 너무 잘 어울리신다. 자주 좀 모시지 않고선.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주인이란다. 남편의 단골집인 모양이다. 그녀의 호들갑에 모든 종업원이 나와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남편은 이 집의 중요한 고객임이 분명했다. 주인은 직접 우리를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길에는 예쁜 보도블록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다. 안에 들어가니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게 꾸며졌다. 화장실도 있었고 방 가운데로 쳐진 커튼 너머엔 더블 침대까지 있었다. 남편이 자주 드나드는 곳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문갑에서 담배를 꺼내 창을 열고 담배를 물었다. 양복 저고리를 벗어 걸어놓은 폼도 익숙했고 창턱에 채떨이를 놓고 등나무 의자를 끌어다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아주 자연스러웠다. 이리와 앉아. 서성거리고 있던 내게 또 하나의 의자를 가리키며 권했다. 상이 차려져야 밥을 먹지. 자주 오시나요? 하는 말이 별 뜻도 없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의자에 앉았다. 장 너머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폭염을 퍼붓던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변의 노을이 어쩜 그렇게 고울 수가. 그 언젠가를 생각해내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담배 연기가 노을 속으로 빨려가듯 다름질 쳤다. 종업원들이 바쁘게 들랑거렸다. 한정식이었다. 반찬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찌개와 밥을 가지고 온 종업원이 말했다. 최 이사님, 사모님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했어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배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단둘이서 언제 이런 곳에 와 보았던가. 신혼초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제 헤어진 마당에 이런 곳을 데리고 온 그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그는 쟁반에 있던 자기로 된 주전자와 잔을 들어 내게 내밀었다. 마셔봐.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술이에요? 고창에서 직접 따서 담은 복분사 술이래. 술은 달콤했다. 그는 자기 잔에도 붓더니 홀짝 마시고 다시 잔을 채웠다. 골고루 많이 먹어. 혼자 지내느라 식사를 그러기도 할 거 아니야? 어쩐 일로 이렇게 자상하실까? 난 식사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맛보라고. 혼자 먹으면 밥맛이 나 있나? 별일이다. 언제 이렇게 친절하셨나? 언제 나 먹는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었다고 새삼스럽게 하나도 좋지 않았다. 오로지 자기 위주였고 반찬도 찌개도 자기만 좋아하는 걸로 차리길 원하던 남자. 어딜 가자면 갔고 가지 말하면 가지 않았다. 섹스도 하자면 했고 그냥 자자면 잤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뭐를 먹자면 따라 먹었다. 신혼초에 몇 번 튕겨보았으나 이내 포기했다. 신간이 편치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술을 마시고 갖가지 나물을 먹고 갖가지 생선을 먹고 갖가지 젓갈을 먹고 돌솥밥을 먹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그는 접시를 끌어다 내 앞에 놓기도 했다. 왜 이러는가? 자기 혼자만 알던 남자는 어디로 가고 어느새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되셨나? 무슨 속셈인가? 나와 마주앉아 식사하는 게 괴롭지 않은가요?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런데도 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더 괴로워. 올 수밖에 없다니요?
나도 몰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입 다물어. 나도 당신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불편해요. 억지로 이럴 필요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할 뿐이에요. 그래, 우린 남남이지. 그는 수전사를 잔에 기울였다.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마셔요.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배를 눌렀다. 그러자 어디선가 인터폰 소리가 들렸다. 네, 최 이사님,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 술도. 알았습니다. 술은 금방 왔다. 그는 내가 먹든 안 먹든 내 잔에도 따르고 자기 잔에 따라 곧장 입안에 털어넣었다. 우리가 남남이야? 우리가 남남이냐고. 눈에 물기가 흐렸다. 그토록 힘들까? 불륜을 저지른 나를 향해 수십 번이나 더러운 년, 환향년, 장녀 같은 년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 놓고 왜 괴로워하시는가? 당신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다. 당신의 잣대로 나는 더 더러워졌는데 이런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곤혹스러운 시간이었다. 술을 마셨다. 그 곤혹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 한 잔 또 한 잔 내가 따라 마셨다. 당신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 당신은 원래 너무 착한 여자였으니까 무엇이 씌어서 뒤집어졌는지 몰라도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은 그릉그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술기운이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내가 당신을 달래줄 수 있다면 달래주고 싶어. 그러나 진정으로 당신의 가슴이 달래지느냐? 그렇지 않자는가? 여보, 이리 와봐. 아니지, 내가 그리 가지. 그는 내 쪽으로 방석을 가지고 건너왔다. 그리고 앉자마자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이 내 가슴에 그토록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줄 몰랐어. 분이 안 풀리고 괘씸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당신의 자리에 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어. 그런다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아마 영원히 용서가 안 될 거야. 그래, 용서가 안 되겠지. 당신같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나.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한 건데 당신의 용서를 바랐다면, 아니 가능했다면, 아니 가능했을지라도 그건 말이 지닌 허울 뿐이라는 것을 안다. 당신의 진심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머리를 나는 쓰다듬어 주었다. 얼굴을 만지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지마저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용서하지 말아요. 날 어떻게 하고 싶다면 하세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말마저 그를 분노케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그가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옆으로 쓰러뜨리곤 젖가슴을 담하기 시작했다. 내 몸에 익숙했던 남자였다. 그러나 일방적이었다. 젖을 탐하는 것도 얼마만인가. 옷을 벗기자마자 쳐들어왔고 금방 사성했었다. 나는 그 요강에 불과했다. 그렇게는 싫었다. 나는 예전의 다소곳했던 당신의 아내가 아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침대로 손을 끌었다. 넥타이를 풀고 차례대로 옷을 벗겼다. 그는 아이처럼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나도 옷을 벗었다. 알몸이 되어 알몸인 그의 품에 안겼다. 서 있는 채로 그의 입을 열게 하고 혀를 빨고 까끌까끌한 수염을 지나 목을 지나 가슴을 지나 배를 지나 무릎을 꿇었다. 익숙한 남편의 손가락이 잔뜩 펴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다. 그것을 잡았다.
만지는 것도 싫어했었다. 입속에 넣었다. 더더군다나 싫어했었다. 그에게는 새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입에 넣고 싶었다. 나의 손가락도 그의 입으로 애무해 주길 간절히 바랐었다. 그에겐 더러운 짓이었다. 그와의 섹스는 오직 정상 위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섹스라는 말도 금기였다. 그의 손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었다가 뺐다가 하며 혀로 귀두를 자극했다. 그가 남편이었을 때 못했던 것을 남남이 된 지금 하고 있었다. 남편이었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단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오, 몸은 가식이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소리 질러요. 왜 가식에 둘러싸여서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던가요? 손이 빨라지고 입놀림이 빨라졌다. 아, 그만. 그가 내 얼굴을 잡아끌었다. 내가 일어나 그의 품에 안기자 그는 나를 침대에 누였다. 그런 다음에 입으로 젖가슴을 애무하고 손으로는 나의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어서 올라와요. 그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라곤 없었다. 그가 원하는 건 오로지 빨리 사정하는 것이었으니 그런데 그의 입술이 차츰 아래로 내려가더니 배꼽에 잠시 머물다가 손가락을 애무하는 게 아닌가. 아,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내가 아내였을 때는 안 하던 짓을 지금은 남남인 내게 왜 하는가 말이다. 더러운 새꼴들이나 하는 변태들이나 즐기는 추잡한 짓거리를 놀랍게도 그는 아주 능숙했다. 혀가 자극해야 할 곳, 빨면은 흥분이 되는 곳을 정확히 짚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내 손가락이나 핥아주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로지 내 위로 올라와 삽입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정하던 남자였다. 나는 어쩌다가 그것도 가까스로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가 사정하면 나도 끝인 섹스였다. 그런 그가 더럽다고 여겨 입에는 절대 대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깊이 했던 나의 손가락을 핥고 또 빨아댔다. 내가 죽겠다. 어리둥절해서 죽겠다. 어찌해야 하는가. 왜 손가락까지 넣어서. 아,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잡고 요동을 치고 말았다. 역사에 남을 일이었다. 그의 입으로 나를 절정에 이르게 한 것은 나도 입으로 해줘요? 그는 대답 없이 위로 올라와 몸을 보겠다. 그의 손가락이 내 치골을 건드렸다. 그 손가락을 잡아 내 안에 넣어주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귀찮은 듯이 후다닥 해치우던 나를 그가 아니었다. 깊숙이 넣었다가 얕게 넣었다가 이쪽저쪽 구석구석을 헤집을 줄도 알았다. 이렇게 노련하면서 왜 나한테 그토록 인색하셨는가. 울고 싶었다. 왜 이제야 이러시는가.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줄 알면서 그 많은 날들을 아쉽게 만드셨는가. 사랑이 마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성자들이나 가능한 거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속삭여 보았자 한 번의 입맞춤만 못하다는 것을 아시는가. 절정이 없는 클라이맥스가 없는 남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끝나는 섹스는 공허하다. 내게만 그러셨는가. 고상한 아내를 만드시려고 착각임을 이제야 아셨는가. 부부가 행복하려면 몸의 대화가 원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아셨는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늦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의 손은 젖가슴을 주무르고 입은 젖꼭지를 빨아댔다.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의 허리를 껴안고 율동에 합류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는 어쩌라고. 이 잘난 인간아,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미 항아리는 깨지고 물은 쏟아졌다. 쏟아진 물은 주변을 적시고 새 항아리에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으니
그의 사승이 나의 절정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는 울부짖었고 나는 통곡했다. 그는 어쩔지 몰라도 그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최고의 섹스, 최고의 순간이었다. 부부 사이였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남남이 되고 난 뒤에 서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수건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나를 되돌릴 수 없고 그를 되돌릴 수 없다. 서둘러 옷을 입고 화상을 고쳤다. 샤워를 끝낸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묵묵히 옷을 입었다. 얼굴은 아까보다 더 침통한 표정이었다. 가사고.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그는 성큼성큼 문을 열고 나갔다. 아, 이게 무엇인가. 비참해졌다. 어째서 그는 모질지 못할까. 왜 칼로 무자르듯 나와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가. 오늘 어쩌려고 내게 열광했는가. 그리고 저 모습은 무엇인가. 질질 끌려온 내 탓인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는 물었다.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라고. 나는 그랬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부부가 헤어지면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데 나도 남편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라고. 남편도 내가 아쉬울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부부가 아닌 우리 애들의 엄마 아빠로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내 이기였나? 운전은 종업원이 자청했다. 주인 여사는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깍듯이 인사를 했다. 최 이사님 고맙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종종 오세요. 그 여자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초롱초롱 상냥하게 말했으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자동차 속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내 마음만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가 던진 이 무언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는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강 루비콘을 건너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깨운 게 아니고 무엇이랴. 집에 돌아와 샤워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왔다. 아무 말도 없던 그였다. 저예요. 우리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 정리가 될 때까지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부탁이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나 빠졌을까? 언제까지? 상담은 못해요. 나는 솔직했다. 어떻게 관상을 만나지 않고 강준호를 만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냈다. 약속해. 그까지가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이야? 우리는 이혼했어요. 제발 현실을 직시해요.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려 든다면 앞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도 제거하겠어요. 뭐라고? 그럼 남자를 만나겠단 말이지? 그게 도대체 어떤 새끼야? 할 말이 없었다. 오늘도 이런 식인가? 다행스럽게도 사진까지 찍어놓고 관상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전화 끊을래요. 전화기를 덮어버렸다. 바로 전화가 다시 왔다. 경고한다. 만나지 마. 나도 너한테, 우리의 이혼 제공자한테 그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지 말아요. 제발. 나도 안 그러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도 너를 놔주고 싶어. 하지만 안 돼. 또 다른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을 때까지, 이 모욕감이 사그라질 때까지, 이 배신감이 씻어질 때까지. 그게 언제인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력해보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나쁜 년인가? 그렇게 애매한 말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려 한 게.
날이 갈수록 더위가 맹미를 떨쳤다. 그러나 도서관은 쾌적했다.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서 갔다. 수요일이어서 아이들이 집으로 오겠다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연희도 만나고 운동도 할 겸 오후에 도장으로 나갔다. 연희는 도장에서도 인기였다. 여자가 얼굴이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아무리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노래를 불려보아야 현실은 그렇지 않잖은가. 얼굴이 예쁜 여자에게 끌리는 건 본능이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외치는 건 이성에 대한 호소다. 연희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는 것은 예쁘고 날씬하기 때문이다. 본능은 분명히 이성을 앞지른다. 연희와 나는 운동에 앞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닥거렸다. 먼저 혜숙의 소식이 궁금했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 혜숙이 어떻게 되었니? 걔는 생긴 것처럼 이혼도 시원스럽게 하더라. 애들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도리어 남편이 집을 나갔어. 혜숙이는 딸만 둘이다. 대단하다 혜숙이. 양육비 받을 거 다 받기로 했단다. 남편이 순순히 물러나더래. 혜숙이 걔가 어떤 앤데 아무리 자기가 디카의 약점이 잡혔지만 그동안 남편이 피운 바람이 일지를 보여주었단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꼬투리 잡은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더래. 걔 남편도 화끈한 면이 있어. 아이들도 혜숙이가 키우겠다니까 별로 반대를 안 들었나. 그 남자는 은근히 혜숙이가 애들을 키워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혹 하나 없이 세상과 갈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화도 안 났나 보지? 왜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도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홀딱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겠지. 그렇지만 자신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분을 사겼겠지. 나는 혜숙이보다도 그 남편이 대단하다고 보아. 어디 우리 대한민국 어느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줄 거 다 주고 떠나겠어? 백이면 백 다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으려 하지. 혜숙이는 이혼하는 복까지 있구나. 최이사는 이젠 좀 조용하니?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 그런 남자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다른 여자에게 빠져야 조용해질 거야. 나더러 자기가 나를 잊을 때까지 남자 만나지 말한다. 경고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담 못하겠다고 했다가 노력해본다고 했어. 너 조심해. 최이사 정말 끈질긴 사람이다. 관장이나 강 변호사 만나는 거 알게 되면 또 무슨 일 낼지 몰라. 답답했다. 화도 났다. 연희 말을 들으니 불안하기도 했다. 혜숙이 남편 같은 사람도 있는데 대범하지 못한 최이사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 그랬다가 금방 후회했다. 최이사가 널 사랑하긴 했는가 보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최이사의 침통한 표정이 나를 괴롭혔다. 그때 전화가 왔다. 강준호였다.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운동하고 있어요. 몇 시에 끝나세요? 한 시간 후쯤요. 오늘 만나고 싶은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서 가까운 여의도로 가지요. 오늘 꼭 만나겠다는 말이다. 목동에서 여의도는 금방이다. 불안했던 기분은 어느새 저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와의 만남은 언제나 나를 들뜨게 한다. 알았어요. 연희는 전화 상대가 궁금한 듯 내 옆에 귀를 바짝 들이대더니 눈을 반짝거렸다. 강인이? 어. 만나자고? 어. 언제? 운동 끝나고 만날 거야.
하여튼 조심해. 알았어. 그때 관장이 들어왔다. 계속 농땡이 부리실 거예요?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연희가 생글거렸다. 우리는 준비운동부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몸이 풀리자 사범으로부터 뒤에서 치안이 덤벼들었을 때 빠져나오며 타격을 가하는 기술을 연마했다. 사실 여사로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게 기술만 가지고선 힘든 일이다. 내 경험으로는 임기 응병과 기습이 최고였다. 급소도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타격이 용이하면서도 치명적인 곳은 명치와 사타구니였다. 그러나 어슬프게 타격이 됐을 경우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목사와 강준호는 그들이 방심했기에 가능했다. 그러기에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무릎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힘을 가하는데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권과 발차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상대의 자세에 따라 타격의 방법도 달라진다. 샤워를 하고 나가려는 연희와 나를 보고 관장이 잠깐만이라며 나를 불렀다. 오늘 어떠셔요? 아, 오늘은 연희랑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 연희는 뭐든지 궁금했다. 뭐라니? 아, 오늘 시간 어떠냐고. 정다솜이 남자 풍년 났구나. 너랑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 둘러댔다. 왜? 두 남자 하루에 해치우지? 내가 어우동이니? 아니야, 못할 것도 없잖아. 그거 서릴 있겠는데? 너 말이시 된다. 난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 예, 대부분의 여사가 낮에 바람 피우고 저녁에는 신랑이 요구하면 안 할 것 같니? 그렇구나. 넌 남편 녹다운 시켜놓고 호라비 만나러 간다고 했지? 남편과 1회전 지르고 나면 2회전은 더 잘 된다고 했던가? 우리는 각자 차를 몰고 헤어졌다. 나는 출발하기 전에 강준호에게 전화했다. 어디에요?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릴게요. 기다려지네요. 조심해서 와요. 이럴 때의 기분은 최고다. 단지 섹스 때문일까. 관상가 만나기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 설레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강준호라는 사람 때문인가.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던 그는 이미 방을 잡아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내게로 오더니 내 어깨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날아갈 듯한 감색 양복이 잘 어울렸다.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놀리지 말아요. 비결이 뭐요? 혼자 살아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나 다시 때려잡으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시겠지? 매맞을 짓만 안 하신다면? 이럴 때 대화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는 나부터 앉더니 티셔츠를 걷어올려 저부터 찾았다. 얼마나 저릿저릿하든지 손으로 전무덤을 감싸고 아이에게 선물리듯 그를 도왔다. 내가 그만하라 해도 양쪽을 번갈아 한참을 빨아대더니 내 바지를 내려 손가락마저 먹어댔다. 발목에 걸려있던 바지와 팬티는 걸음을 옮겨 빼냈다. 나도 지고 싶지 않았다. 그를 일으켜 세워 양복 저고리는 그대로 놔두고 바지를 내렸다. 그의 손가락은 그만큼이나 매력적이다. 그걸 젖가슴의 계곡 사이에 대고 문지르자 엄청난 쾌감이 밀려들었다. 입속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날 그가 뺨을 때리며 이 짓을 강요했을 때 얼마나 역겹게 생각했던가. 그가 나를 끌어올렸다. 선체로 손가락을 내 안에 넣으려 했다. 그가 키가 크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더니 내 엉덩이를 잡아당겼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그의 손가락을 받아들였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너무 짜릿하고 황홀하여 탄성을 지르고 있는 힘껏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가 나를 들었다. 손가락을 내 안에 깊숙이 넣은 채로 손으로 내 엉덩이 밑을 축겨들었다. 내 다리는 그의 허리를 감았다. 그는 그렇게 나를 매달고서 돌아다녔다. 한발한발 움직일 때마다 그건 바로 율동이 되고 자극이 되어 나를 연락의 늪으로 몰아갔다.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는 것이구나. 그가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젖히니 한강이 보였다. 유람선이 보이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푸른 벚나무 사이 차도에는 자동차들이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아이스크림을 빨고 한 어린애는 늘어진 개나무 숲에 오줌을 누고 있었다. 당신 다친 거야? 갑자기 그가 나여기를 쓰다듬었다. 깜짝 놀랐다. 네, 엉덩방아를 쥐었어요. 조심하지 않고서.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출렁였다. 기분 좋은 멀미가 일었다. 밖에서 우리 쪽을 보는 눈길도 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마주보고서 바깥을 구경하는 것쯤으로 알 것이다. 그가 양복을 입고 나는 티셔츠를 입고서 아래도리는 벗은 채한 몸이 되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우리를 알 턱이 없을 것이다. 출렁임이 빨라졌다. 나도 그의 가슴을 껴안고서 허리를 휘감은 발에 힘을 주며 엉덩이를 움직였다. 숨이 차오르고 참을 수 없는 쾌감이 비명으로 터졌다. 이윽고 정신이 까마득해졌다. 너무 좋아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 우리는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 지독한 인내였다. 내려줘요. 침대로 갈까? 아니요, 이 자리에서요. 나는 그의 손가락을 물었다. 손놀림도 빨리하며 입안에서 맴돌게 했다. 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가 신음을 토했다. 아흐라고. 내 입놀림이 빨라졌다. 제대로 음미하고 싶었다. 하세요. 내 입안에 하세요. 싫어했잖아.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는 아니라고. 아, 다솜이 사랑해. 그런 소리와 함께 입안의 뜨뜻함이 가득 고였다. 꿀꺽꿀꺽 삼켰다. 그의 딱딱했던 손가락이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내 온몸이 충만감으로 넘쳤다. 격정이 수그러들어 고개를 들자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며 속삭였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싫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몸끼리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고집 좀 부리지 마요. 이제 당신은 내 거야. 그 누구에게도 못 가요. 듣기가 좋았다. 그러나 나는 누구 것도 아니다. 난내 거다. 그런 말 말아요. 난 구속받기 싫어요. 그러려면 이혼도 안 했어요. 지금 나 말고 사귀는 사람 있어? 그런 것도 묻지 말아요. 앞으로도 절대 묻지 말아요. 지금은 우리 둘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헤어지면 각각이 혼자예요. 나 혼자, 난 자유를 사랑해요. 나만 바라보고 살수 없을까? 남자들은 왜 이럴까? 우리가 만나는 건 몸이 만나는 거예요. 머리는 만나지 않아요. 바지를 입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아무 남자하고도 이 짓을 할수 있단 말이요? 아무라니요? 그게 궁금해요? 내 몸이 원하는 사람하고만 해요. 길 가다가, 아, 저 남자다 싶으면? 그도 바지를 입었다.
왜 유치하게 굴어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싫어요.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에요. 내 세계가 있고 당신 세계가 따로 있어요. 당신 세계에 나를 편입시키려 하지 말아요. 자꾸 이럴 거면 우리 만나지 말아요. 구속당한 거한 번으로 좋게요. 화가 났다. 남자들이란 이렇게 한결같은가? 이게 남자의 본성인가? 아니면 인습에 젖어서인가? 수사슴은 수십 마리의 암사슴을 거느린다. 다른 수사슴이 넘볼라치면 죽기 살기로 막아낸다. 수컷들은 다 그런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몸과 몸끼리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럴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관장이라면 적합한 말일지 몰라도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뺏고 빼앗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이라고요.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요? 나는 강준호 씨에게 키스한 게 아니에요. 불륜에 키스했어요. 나는 강준호 씨에게 몸을 준게 아니에요. 즐겼을 뿐이에요. 내가 강준호 씨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내였던 여자에게 질렸소. 그래서 내가 다시 사귀는 여성은 성숙하기를 바랐어요. 다솜 씨가 남편이 아닌 나와의 관계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불륜의 관계일지라도 나의 이상에 들어맞는 여자라 생각했소. 아무리 사랑을 거부해도, 구속받기 싫다 해도, 몸과 몸끼리 만나고 머리는 만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해도 다솜 씨의 진실은 사랑받길 원하는 여자라는 거요. 그걸 굳이 부정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미망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군요. 정신 차리세요, 강준호 씨. 모든 여자는 다 성숙해요. 그렇지만 모든 여자는 성숙하지 않기도 해요. 무슨 궤변이요? 왜 자꾸 억지를 부려? 정신 차릴 사람은 다솜씨요. 억지라고요? 나보고 사람들이 뭘한줄 아세요? 강준호 씨 만나기 전에는 정숙한 여자, 요조숙녀라 했어요. 이제는 이혼했다고 하니까 정숙하지 못하대요. 요조숙녀란 말도 쏙 들어갔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180도 달라졌어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말장난하지 맙시다. 나는 나만 원하는 정다솜이를 바랄 뿐이요. 그게 정상 아니요? 나는 비정상을 원해요. 나는 나를 구속하려는 그런 남자 필요치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와 버렸다. 그리고 곧장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끌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허겁지겁 주차장에 내려서는 강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남편이었던 남자, 최이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남자다. 피곤한 남자다, 강준호도. 다시 만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나는 성숙한 여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성숙한 여자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되기도 싫다.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강준호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라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꿈틀거렸다. 오피스텔로 들어서려고 좌회전하며 백미러를 보니 검정색 에쿠스가 천천히 지나갔다. 강준호의 차도 검정색 에쿠스인데 뒤따라왔을까? 설마 아니겠지. 차를 주차하고 문을 닫고 열쇠를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기도원에 끌려갔을 때와 똑같은 차림의 제복의 남자 둘이 순식간에 나타나 내 양팔을 비틀어 뒤로 모아 수갑을 채웠다. 지겨웠다. 또 납신가? 어떻게 반항할 틈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당신들 뭐예요? 우린 신고받고 병원으로 모시기만 할 뿐입니다. 당신들 이거 불법인 줄 몰라요? 나는 앙칼치게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거칠게 양팔을 붙들고 나를 끌었다. 최대한 반항해야 한다.
분명 CCTV로 경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버둥거려도 나는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미처 보지 못한 앰뷸런스, 인명구조단이라 쓴 차속에 태워지자 차는 곧장 출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나를 간이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가슴과 배에 다리를 벨트로 묶었다. 당신들도 이번엔 용서치 않겠어요. 조용히 해요, 아줌마. 우린 신고받고 출동한 죄밖에 없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우린 몰라요. 병원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모른다니 말이나 돼요? 어쨌든 우리는 몰라요.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인명구조단이라니 치가 떨렸다. 멀쩡한 사람을 기도원에 감금시키는 게 인명구조인가? 이번엔 병원이란다. 분명히 정상적인 병원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또 누구인가? 또 최이사인가? 차는 한참을 달렸다. 누워있으니 방향을 송잡을 수가 없었다. 최이사의 침통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떨리던 전화 목소리도 경고한다. 만나지 마. 나도 너한테 그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강준호를 만난 걸 직접 미행했거나 누굴 시켰단 말일까.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말인가. 병원에서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 시간이나 왔을까. 앰뷸런스 고유의 신호음을 내며 차가 멎었다. 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짙은 녹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둘이서 하얀 건물 안으로 끌고 갔다. 나는 발악을 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당신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불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세요. 미쳐버리겠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이토록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허술하다는 말인가?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섰다. 내리니 금속 방화문이 버티고 있어 그들 중 한 명이 열쇠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넓은 공간이 보이고 환자복을 입은 여자들 몇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어떤 방으로 끌려갔다. 침대 하나와 안전뱅이 변기가 있었다. 옷 갈아입으세요. 나가 있을 테니. 환자복이었다. 내가 무슨 환자인가. 전화 부탁하겠어요. 내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가방에 손을 뻗으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가방은 그들이 들고 왔다. 전화는 안 됩니다. 영문을 모르겠다. 왜 안 된다는 것이요? 정신병원 처음이세요? 입원 후 15일이 지나야 전화 걸 수 있어요. 정신병원? 정상적인 병원은 아닐 것이라 짐작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이건 납치예요. 날 보내줘요. 지금 보내지 않으면 고발할 거예요. 그런 거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보호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입원을 시켰겠죠? 보호자, 그놈의 보호자, 연병할 놈의 보호자. 도대체 내 보호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긴 있는 것인가?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보호자가 누군데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정다솜님, 진정하시고 옷 갈아입으세요. 보호사님은 소지품 가지고 나가 계세요. 보호사라는 남자가 내 가방을 들고 나갔다. 제 보호사가 누구예요?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남편이신 것 같던데 아직 차트가 올라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환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환자 취급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혼했다고요. 조울증이라고 하던데. 조울증이요?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를 정말 정신병자로 만들다니. 그럼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보호자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종종 그러기도 해요. 나와 나이가 엇비슷한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정다솜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이 하세요. 옷 갈아입으시고 내일 주치의 선생님 출근하시면 그때 말씀하세요. 병원에 당직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울증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를 만나 입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정신병원이라지만 가족 문제까지 해결하라는 곳은 아니잖아요. 당직 의사 선생님은 이미 보호자의 말을 듣고 입원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신들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건 강제 입원이고 명백히 불법이에요. 이렇게 정다솜 씨랑 실험할 시간 없습니다. 어서 병원 규칙에 따라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새 귀에 경일기였다. 간호사는 나갔다. 철창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 손잡이를 비틀어 보았으나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우선 나여기를 누르자. 내게 최고의 무기는 가스총도 호신술도 아니었다. 바로 나여기였다. 관장은 이 순간부터 날 찾으려 할 것이다. 연희에게도 전화를 할 것이고 오빠에게도 전화할 것이다. 만약 이 밤에 여기를 나가지 못한다면 도서관은 어쩐단 말인가.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서관은 내게 최고의 직장이다. 도서관에 나가지 못했다면 홀로 서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었고 새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다. 문학을 해보자는 것, 글쓰기에 도전한다는 것, 그게 꿈으로 끝나고 말지라도 얼마나 나를 위로할 수 있었던가. 자칫 이 일로 해서 직장을 잃는다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는지 막막했다. 큼지막한 환희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다. 이제는 최이사를 이해하지 말자. 그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나는 곧 나갈 것이다. 몇 달 동안 내가 이곳에 처박혀 있어야 후련할지 몰라도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바보짓이다. 불쌍한 사람, 기도원에 감금하려 했던 걸로 끝내야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집착이고 사디즘이다. 나를 학대한다고 해서 만족도 하지 못할 거면서 내가 묻기는 그렇고 남수산이 아깝고 그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고 소녀처럼 홀로 사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은 여자, 나보다 나은 여자를 물색할 것이다. 나 같은 건 따라올 수조차 없는 여자를 만난다면 나의 배신을 받아들일 건지, 정신병원에 올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가 아닐까. 옷 갈아입으셨네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혈압과 맥박과 체온을 쟀다. 그러더니 손에 낀 반지를 보고는 빼라고 했다. 철창 바깥에 보호사가 얼쩡거렸다. 그것도 병원 규칙상 빼게 되어 있어요. 옷하고 반지는 저희가 보관했다가 퇴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원래는 보호자에게 모두 보내야 하는데 보호자께서 벌써 가셨거든요. 가방은요? 가방도 보냈어요. 가스총이 들어있더군요.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럴까요? 반지 빼세요.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반지를 눌러 가스를 한방 먹여버릴까 하는 충동도 잃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랴. 반지까지도 소용없다. 이렇게 빼빼말은 간호사 하나쯤 제압하기는 식은 죽먹기다. 그런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철창문 밖에는 보호사가 계속 얼쩡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기까지 철판으로 된 방화문이 서너 개는 되었던 것 같다. 탈출은 무모해 보였다. 반지를 빼주었다. 이것도 무기라고 들었어요. 순순히 내주어서 고마워요. 위력이 세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긴 멀쩡한 사람 입원시키려니 여러 변명이 필요했겠지. 대소변 마려우시면 지금 보세요. 간호사는 방구석에 있는 안전뱅이 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왜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보호사 둘이 들어왔다. 손에는 흥거푸로 된 끈을 들고 있었다. 누우세요. 뭘 하시는 거죠? 왈칵 겁이 났다.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조치라뇨? 누우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러신 분이 가스총에다 가스반지를 차고 다녀요? 누우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못 눕겠어요. 이거 정말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일이면 알 거예요. 말이 필요 없군. 한 사람이 나의 발목을 붙들자 다른 사람은 상체를 뒤로 젖혔다. 발목을 감아 침대에 묶은 다음 손목도 감아 침대 양쪽에 묶었다. 나는 완전히 침대와 큰 대자로 한몸이 되고 말았다. 비로소 간호사가 대소변을 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소리치면 입도 편치 못할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정다솜 씨는 자해의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강박을 한 겁니다. 목이 마르시면 말씀하세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분을 참고 물었다. 대소변은 어떻게 해요? 아까 보라고 간호사가 얘기 안 했어요? 이젠 할 수 없어요. 그냥 싸요. 지옥이었다. 옷에다 그냥 싸란다. 개자식들. 사지가 묶여 있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었다. 옆구리가 가려워도 긁을 수 없고 발이 저려서 움직이면 고통만 가중되었다. 아, 손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발은 묶여도 좋으련만. 여보세요? 뭐예요? 보호사란 남자가 쇠창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 손만이라도 풀어주세요. 발은 그대로 놔두고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라면 부르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나는 악을 썼다. 그들에게 아무리 악을 써도 부질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그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어졌다. 주무세요. 주무시면 되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용서치 않으리라. 용서치 않으리라. 최이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씹고 또 씹었다. 그러면서 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초저녁, 지금쯤 관장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 숫자를 세고 숫자를 거꾸로 세고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친정 식구들의 얼굴도 떠올렸다. 예린아, 성아가 엄마가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거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내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값비싼 것인가요? 연희야, 세림아, 수진아, 혜수가 너희들 알 수 있겠니? 이게 바로 불륜의 대가란다. 너희들이 즐기는 육체의 욕망이 순수하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나도 그 욕망에 순응하며 살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그 길이 험하구나. 이런다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지 못할까? 잠이 안 오시면 약 드릴까요? 언제 왔는지 간호사가 쇠창살 너머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기억 속에 가두어 놓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이 기억을 되살릴 생각이었다. 끈에 스쳐 쓰라리던 팔목과 발목의 감각이 사라졌다. 오직 가까발 뿐이었다. 얼마나 되었을까? 질질 끌려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욕설이 들려왔다. 바로 옆방이었다. 야, 이 시플 놈들아, 놔, 놓으란 말이야. 나 입은 안 할 거야. 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여자였다. 술을 마시면 천박해지는가. 여자나 남자나 입에서 사수 내뱉는 소리지만 듣는 순간 인격이 의심되는 욕설이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환자들 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내보내 달란 말이야. 입원하기 싫다는데 왜 끌고 와서 이래. 목소리만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허스키였다. 혀도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 그 인간 만나게 해줘. 나 죽으면 죽었지 입원 안 할 거야. 남편께서는 벌써 가셨어요. 어서 옷 갈아입고 푹 주무세요.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줘. 그럼 옷 입을 테니까. 전화 못 하신다는 거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안 먹었단 말이야. 그때 과당하고 철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또 묶이고 싶어서 이러세요? 나 입원 안 할 거라고. 어째서 내 말은 안 듣고 그 인간 말만 듣고 입원을 시키는 거냐고. 나 입원 시켜놓고 마음 놓고 바람 피우겠다는 거야. 입원할 사람은 바로 그 인간이야. 그런데 어째서 나만 잡아넣느냐고. 억울하고 분한 건 난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왜 술을 마셔요? 술만 안 드시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술도 안 마신 나, 아무런 병도 없는 나는 그럼 왜 끌려와서 꽁꽁 묶여 있는가? 웬수야, 남편이 아니고 웬수라고. 나 술 마시게 한 게 누군데? 유현숙님,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괴로우시죠? 내가 그 맘 다 알아요. 그렇다고 술 마시면 유현숙님 몸만 망가시는 거예요. 간호사였다. 몰라. 내 맘을 누가 알아? 이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누가 아냐고.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났다. 코끼리 주사 한 방 줘야겠는데 그래야 조용하지. 보호사들이 지나가며 한 말이다. 코끼리 주사란 아무래도 진정제인가 보다. 잠을 몰고 오는. 조용하려면 잠자는 수밖에 없자는가. 얼마나 마셨어요? 하루 종일 세 병밖에 안 마셨어. 얼마 동안? 몰라. 한 일주일? 지금도 남편이 바람 피워요? 그 버릇 계속했어? 이혼해 버리지. 왜 같이 살면서 속 썩여요? 이혼이 쉬워? 난 이혼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그럼 술도 못 끊고 이혼도 못하고 평생 정신병원 들락거릴 거예요? 미치겠어. 죽어버리고 싶어. 또 불륜이다. 남자의 불륜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여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술 마시면 유연숙님만 손해인 줄 잘 아시잖아요. 속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신 거야. 토하시려면 변기에 토하세요. 알았어. 먹은 게 있어야 토하지. 변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웃음이 마려웠다. 아니 대변까지 마려운 것 같다. 그냥 싸라고 했는데 설마...